요즘 가장 핫한 버터바. 그런데 살찔까 봐 걱정했나요? 제가 살 빠지는 버터바 준비했어요. 저랑 만들러 가 봅시다. 이건 다이어트를 떠나서 엄청 맛있어요. 자, 볼 준비하시고 아몬드 가루, 설탕 대체제 에리스리톨 잘 섞어주세요. 휙휙. 이제 잘게 썬 차가운 버터를 넣고 꼬집꼬집 자르듯 섞어주세요. 잘게 잘게 크럼블을 만드듯이 섞어주시고, 이 정도면 돼요. 달걀 하나를 휘휘 저어서 부어주세요. 저는 왕란을 썼어요. 대략 6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 한 티스푼 정도 넣고 꾹꾹 누르며 뭉쳐주세요. 이제 바닥 부분 반죽을 완성했어요. 이거 먼저 구워줄 건데요. 종이 오일을 틀 사이즈대로 재단해 주세요. 가상의 가위집도 내고 틀에 맞춰서 잘 깔고요. 이제 준비한 틀 안에 반죽을 펴 담아요. 최대한 얇게 다 펴주세요. 이런 유리컵으로 꾹꾹 눌러도 좋아요. 이제 이걸 먼저 구워주세요. 바닥질을 굽는 동안에 버터크림층을 만들게요. 슈론에 두었던 말랑한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에리스리톨을 넣고 다시 풍성하고 뽀얘지도록 휘핑해주세요. 어느 정도 부피가 커지면 여기에 바닐라 향을 추가해주시고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있어요. 저는 3g 넣었어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 넣어주시고, 여기에 물엿 대신 사란찌고 맛있는 알룰로스를 듬뿍 넣어요. 달걀도 한알 퐁당. 이걸 잘 섞어주세요. 이제 충분히 섞어주시면 돼요. 버터크림층 반죽도 완성되었고, 이걸 아까 구워놨던 바닥질 위에다가 올려야 돼요. 바닥질은 충분히 식혀주세요. 이제 바닥질 위에다가 크림을 깔고요. 최대한 평평하게 골고루 잘 펴주세요. 이제 평평해졌으면 이걸 예열된 오븐에서 구워요. 30분 정도 구웠어요. 버터 향이 집안에 가득해요. 완성되었고요. 이거를 완전히 식힌 후에 틀에서 꺼내야지 안 부서져요. 이 버터빵은 냉장고에서 최소한 3시간 이상 두어서 굳혀야지 제맛이 나요.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고, 3시간 이상 냉장고에 두었다가 잘라도 되는데, 냉장고에서 굳힌 후에 잘라야지 단면이 깔끔하고 예뻐요. 하나만 먹어도 포만감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고, 밀가루와 설탕이 없으니까 좋겠죠? 여러분, 걱정 말고 맛있게 드세요. 안녕!